쌍 메마른 땅. 유목국가 몽골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예로부터 육류가 주식이다. 소나 양, 염소고기를 구워 먹는 식문화가 발달한 이곳에서 한식의 인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우니 비트 맛이 쌈, 싱기차타, 어떤 돌링 우니 비트 쌈, 너가 노디 흐득디 먹을들에서 농사되 성거지드게. 몽골인에게 한식은 이미 친숙한 음식이다. 한류 열풍이 거센 데다 한국과 몽골 다문화 가정이 많아 한식이 빠르게 정착했다. 이제 뻔한 한식은 그만. 한식의 품격을 높일 때라고 말하는 이동열 셰프. 그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한식은 우아하고 푸짐하다. 임금님 수라상을 꼭 닮았다. 음식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그 음식마다 나가는 그 음식에 대한 디스플레이, 또는 음식마다 갖고 있는 음식 고유의 온도,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 사실 그의 전공은 한식이 아니라 프렌치 요리. 9년 전 셰프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몽골에 건너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배운 요리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요리를 하자. 한국 음식은 많이 전파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좀 한식의 기본적인 격식이라든지 한식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해서 그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외식의 대명사는 중식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식이 몽골의 식탁 품격을 높이고 있다. 없는 얘기 살롱스트레인에게 아치라를 여쭤다 이미르후 들린 가즈로 어르치슨 디흐테 тогооч нь юусоо гарч ирж ингэж гардаж хийж байгаагүй боловч иймэрхүү төрлийн солонгосолны газар орж үзчихсэн. Тэр нь품격 있는 파인 다이닝 급의 한국 음식. 더 나아가서는 몽골 최초의 미슐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국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